일본에 두 평행판 사이에 공기가 채워져 있는 정전 용량이 1마이크로페럿인 캐패시터에 전극 간격 3분의 1 두께를 가진 유리판을 전극에 평행하게 넣는 경우 그 결과 얻어지는 정전 용량은 얼마냐? 단, 유리의 비유전율은 2라고 가정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1마이크로페럿이래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가 유리 이거를 3분의 1 두께로 넣대.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있대요. 자, 전체 정전 용량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체 정전 용량은 얼마냐?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C1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C2라고 가정해 볼까? 자, C1은 자, 이 두께가 3분의 2로 요 지금 얘 원래 식이 뭐였었어? D분의 S였었지. 근데 여기서 3분의 2D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1마이크로페럿이니까 얘는 2분의 3 마이크로페럿입니다 하는 걸알수 있고, 자, C2는 유리 두께가 이렇게 돼 줘야지 되겠지? 그럼 얘는 뭐냐? 6에다가 얘는 6 마이크로 페럿이야. 자, 콘덴서의 직렬 연결은 어떻게 계산해? 바로 이렇게 계산하지. 콘덴서 직렬 연결은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다. 정답은 1.2 마이크로페럿이다. 정답은 2번이죠. 자, 2번. 다음에 주어진 회로의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최대가 되는 부하 저항 RL 값으로 오른 것은? 소비되는 전력이 최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임피던스 매칭이 됐다는 거지. 여기 RTH.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RTH하고 RL이 같게 된 거지. 자, 그러면은, 자, 이제 태분양 등가 저항이 얼마인지만 계산하면 되겠다. 자, 태분양 등가 저항은 임의의 단자에 대한, 태분양. 전압은 어떻게 해야 돼? 달락. 전압은 달락하고 들여다봐야지.
그러니까 얼마야? 3호. 답은? 3호. 정답은? 1번이지? VTH는 얼마니? VTH는 임의단지 앙단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6볼트가 되겠다. 그지? 자, 3번. 자, 다음 주어진 내로에서 각 저항의 흐르는 전류 I1, I2, I3 값으로 오른 것은 너무 쉽네. 아이와 자, 그럼 이제 무슨 법으로 풀까요? 노드법. 자, 그래서 노드법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이 V A 마이너스 12 2에 VA 자 4에 VA 마이너스 6 이꼴 0 자 되겠어 양변에 뭐 4를 곱해 주든 뭐 2를 곱해 주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은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VA 계산할 수 있을까? 그럼 VA 계산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 계산할 거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 계산할 거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있어요. 어떻게 정리되겠어? 너무 쉽지? 그래서 VA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니? 한 6볼트 나오니? 6볼트 나오니까 여기로 하는 거는 여기는 얼마? 여기는 3암페어가 흐를 거다. 여기는 6볼트, 6볼트니까 여기는 뭐 흐르는 전류가 없을 거다. 여기는 12볼트, 6볼트니까 여기는 전이차는 6이고 여기는 3암페어가 나올 거다. 답은 1번이지? 자, 여러분들 노드법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꼭 명심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돼요.